오케이. 자, 그러면 보이하고 거래 대화고요. 둘다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됐습니까? 시험 걱정하고 있는 건 보이야, 거리야? 보이죠. 됐습니까? 그냥 걸은 이유 묻고 알겠다만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이거를 영국처럼 해보자 이러면 나는 보이하겠다, 걸하겠다. 저는 거리죠. 그렇죠, 거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이.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몇월 달이 최악이다? 4월이 최악이네. 그렇죠? 그랬더니 What makes you say so? 왜 그런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유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다 해서 좋은 일은 꽃은 피고 있는 중이야. 그러나 나는 뭐야만 돼? 머물러야만 된대. 어디에? 실내에만 있으면 아름다운 꽃들을 구경 다닐 수가 없죠. 됐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 시험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네가 뭔 소리 하는지 네 설명 듣고 알겠던데. 근데 뭐제 생일이 4월 중순이거든요. 며칠인지는 얘기 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4월 10일 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내 생일이 4월 뭐십 며칠 날에 있는 게 되게 싫었어. 그때 한참 벚꽃이 만발하고 있거든. 그때 한참 막 벚꽃 막 피고 이제 시험 그때 또내 생일은 항상 시험이었어. 항상 시험이고 항상 벚꽃이 그때 펴갖고 있었어. 그래갖고 뭐 생일도 못 챙겨 먹고 뭐 벚꽃 구경도 못 다니고. 됐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4월 십 며칠이었는데 지금 4월 지금 요즘에 4월 십 며칠 날 벚꽃 보러 다니면 초록색만 보이겠죠. 왜 그렇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개화 시기가 지금은 4월 초죠, 4월 초. 그래서 이제는 뭐 그때 해도 상관없겠더라. 그래서 내 생일을 이제 집에서 그게 싫어가지고 우리 딸내미들도 이제 뭐 시험 기간이니까 나 챙겨주기 힘들잖아. 그래서 그동안은 뭐 음력으로 생일을 챙겨 먹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일이 어떨 때는 뭐좀 빨라졌다, 늦어졌다 말잖아. 그렇죠? 애들 시험 기간도 좀 피할 수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딸내미들 이제 뭐 다들 뭐 내년이면 뭐 대학도 갈 거고 뭐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양력으로 하지 뭐. 애들 귀찮아하더라고. 음력이 몇월 며칠인지 몰라. 맨날 엄마한테 물어봐.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맥 끊는 바람에 좀 뭐 가면 되겠죠. 그러면 클래스 카드 맞나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하는 말이더라, 거리 하는 말이더라. 보이 여자 하겠다 그랬잖아 우리. 됐습니까? 보이가 이런 지어 쓸데없는 긴 말을 하죠. 됐습니까? 영국으로 한다 그러면 거울 하겠다며. 그렇죠. 이건 보이가 하는 말이죠. 그래서 보이가 하는 말이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유 묻습니다. 왜 그렇다고 소리를 하니? Say so. Why do you say so? 됐습니까? I don't know. What you mean?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What do you mean? 뭐라 하는 기고. 됐습니까? 그랬더니 좋은 일, but 나쁜 일. 됐습니까? 그래서 Flowers are blooming, but I have to stay where? Inside. Why? For my exams. 됐습니까? exam이 하나면 그나마 나을 텐데 exams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나는 알겠다 뭐라 하는 건지. 그래서 I know what you mean. I know. I see what you mean. 뭐라 하는지 알겠다. 요렇게 되었고요. 자, 지금까지 이유 묻기 두 가지 대화 살펴봤고, 이제 뭐할 차례야? Do you mind if I 할 차례죠. Do you mind if I? 넌 싫겠냐? 만약 내가 뭔 짓을 한다면 미래 시제지만 will 넣지 말아라. 됐습니까? Do you mind doing?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맨이네요. 걸과 맨이니까 거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딸과 아빠의 대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됐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성인 남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대화합니다. 오케이, 일단 걸이 뭐래요? That if I change the channel 하면 되겠죠.
Do you mind if I change the channel? 됐습니까? 여기 뭐 어딘가에 형광펜이 막 칠해지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빠의 반응은? No, not at all. No, not at all. 여기 뭐 dead 하는 순간 벌써 무슨 관계라는 거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허락해줬다, 허락해주지 않았다? 허락해줬다. 논데? 허락해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Thank you. I need to watch your program about Norway. I have to watch your program about Norway. 뭐 본문엔 need to 라고 돼 있지만 have to 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I need to watch your program about Norway.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빠 반응이 why? why 대신에 뭘 쓸 수 있겠네. 됐습니까? 앞에랑 연결해서. 오케이. 그랬더니 딸내미 반응이 well, we are learning about Norway in class. 그랬더니 아빠 반응이 oh, I see. 됐습니까? 자, 그러면 광팬이는 일단 do you mind if I change the channel? 됐습니까? 만약에 아빠의 반응이 sorry but you can't 였으면 이거는 may I 로 바꿨을 수가 있어. 아, 예. 그쵸? 네. may I change the channel 했어. 그러면 sorry but you can't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no not at all이기 때문에 may I change 가 안 됩니다. 지금 let me change 도 안 되고요. 하지만 Do you mind 놔두고 if I change 부분을 뭐 해갖고 뭐 거의 비슷한 다른 표현 가능한 게 하나 있죠? 오케이. 그랬더니 노나리로 뭐 뭐가 뭐 줄였은 말이라는 거 알죠? Thank you 했고 I need to watch 뭐, 알죠? 뭘 해야 할지? Problem about Norway. Norway why? Why 대신에 why 뒤에 생략된 말이 일단 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생략된 말까지 다 합친 뭔가를 what으로 시작하는 똑같은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배운 사람들이잖아. 됐습니까? Well, we are learning about Norway in class. 왜 in the class가 아닌지. 왜 in class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Oh, I se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빠는 싫겠어요. 만약 제가 채널을 바꾼다면 이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Do you mind if I change the channel? 였고요. 뭐 여기서는 no not at all 이라는 대답 때문에 Do you mind changing the channel? 이 정도밖에 안 되죠. Do you mind changing the channel? Do you mind if I change the channel? 자, 여기에 대답과 관계없이 여기 되는 건 may I change 또는 뭐 괜찮을까요? Is it okay? Is it okay? Is it alright if I change the channel?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change 하게 해주세요. Let me change the channel. 이런 것도 원래는 가능은 했는데 대답 때문에 안 되고요. No, not at all. No, I don't mind at all. 전혀 싫지 않으니까 go ahead. 바꿔 쓸 수 있는 건 go ahead 정도는 챙겨 두셔야 되겠죠. Go ahead. 오케이. 그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봐야만 합니다. I have to watch your TV program인데 어떤 about Norway. 노르웨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봐야만 해요. EBS 틀었겠죠. 됐습니까? Norway, why do you need to watch a program about Norway? 누가 했으면 되겠죠. Why do you need to watch? 그래서 I need to, I have to. Do you need to, do you have to? 아까 전에 have to에 낫 넣으면 I have to go에 낫 넣으면 뭐였어? I
25번째 얘기한다. I don't have to라고요. 제발 숨어 있는 거 꺼냈어. 네. 여기도 마찬가지. I need to에 숨어 있던 두 꺼내서 why do you need to watch it? Why do you need to watch it? 왜 그거 봐야만 하니? 의문 묻는 거죠. Do you need to? Do you have to?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What? 아이고. What makes you? You got watch it 하면 되겠죠. What makes you watch it?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것을 보도록 만드니? What makes you watch it? Why do you need to watch it? 이유 묻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대답합니다. We are learning. 배우는 중이다. About Norway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다? 수업 시간에. 니까 클래스가 go to school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아. 됐습니까? Go to school은 뭐하러 어디 가는 거야? 공부하러 학교 가는 거잖아. 됐습니까? 뭐 go to a school이나 go to the school은 다른 볼일 보러 학교 가는 거라 했어. 됐습니까? 교실을 원래 용도대로 쓰면 그건 수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사를 쓰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중1 때 뭘 배운 적 있냐? 명사와 관사 할 때 어나 더를 왜 써야 되냐? 어 뭐 원 대신 쓴 어다, 처음 나온 어다, everyday since in 어다, 더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었어. 아까 그거 너할 날, 더 선, 더 문, 더 스카이, 더 좋아하는 애들. 그 다음에 꾸며주는 말이 뒤에 있어서 특별해진 더 under the 뭐 under the chair is mine. 됐습니까? 뭐 이런 거 쭉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웠냐? 아침 먹다. Have lunch. 아, 미안. Have breakfast. 그렇죠. 됐습니까? 관사를 쓰지 말아야 되는 걸 배웠었어. 그때 이제 자러 가다가 뭐였냐? Go to bed. 학교에 가다 go to school. 됐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관사 안 쓰는 거고요. 그래서 뭐 됐습니다. 그 정도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파악해보면 둘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보고 뭐라 한다? 부녀 관계고 집에서 뭐 장소는 보통 어디겠어? 리빙룸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보통 요즘은 이럴 필요가 없죠. 집에서 유튜브 보면 되죠. 지방에서. 됐습니까? 거실에 모일 일이 없습니다. 그쵸? 각자 방에서 각자 유튜브 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뭐 받았냐? Change the channel 할 것을 허락받습니다. 싫겠냐고 했기 때문에 No, 나래로 전혀 싫지 않다. Go ahead. 하려던 대로 해라. 그 다음에 Change the channel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오죠. 그래서 나는 뭐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사실은 뭐 No, 나래로 but What makes you change the channel이라든지 Why do you want to change the channel이란 말을 아빠가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왜 채널 바꾸고 싶니? 됐습니까? 그런 말 넣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봐야만 한다. 의무 표현하고 있습니다. 꼭 봐야 돼요. I need to watch a program on Norway. 노르웨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왜 봐야만 하느냐? 라고 묻고 Why do you need to watch it? What makes you watch it?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노르웨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인데 이걸 선생님이 꼭 보고 시청 후 감상문을 써서 내래요. 되게 좋아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알겠다. 됐습니까? 뭐 학교 선생님들 뭐 유튜브 뭐 보고 감상문 써내라 이런 숙제 혹시 내시는 선생님 없어요? 가끔 있습니까? 아, 예? 아, 그렇군요. 나쁜 놈들이죠. 유튜브를 그렇게 나쁜 일에 쓰다니. 그렇죠. 유튜브에서 짧은 영어 있잖아요. 네. 아, 영어 쌤이 그러셔? 기가 쌤? 기가 쌤은 무슨? 뭐, 가족 관련된 거. 오케이.
이야기. 그렇고 너는 뭐냐? P는 갑자기 왜 나왔어? 아 내가 아까 여기다 대고 타이핑했구나.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볼까요? 네. 예. 빨리빨리 만나요 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누가 말하더라? 딸내미가 말합니다. 일단 Dad, change the channel. Do you mind if I? 됐습니까? 동사 원형 will로 안 된다. Do you mind changing the channel? 했더니 전혀 싫지 않아 이럽니다. No, not at all. Go ahead.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지가 지발절여가지고 이유를 얘기합니다. 고맙다고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의무를 얘기합니다. 의무 표현 꼭 봐야만 되죠. 무엇 프로그램 어떤 노르웨이에 대한 다 준비됐죠? 그래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I need to watch a program about Norway. I have to watc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노르웨이라고 왜 너는 꼭 봐야만 되니 그것을 생략된 말 넣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노르웨이 why do you need to watch it? What makes you watch it? 뭐라고 두 번째? Why do you need to watch it? 응 그거하고 똑같은 것도 뭐 what? What makes What makes watch? 네가 왜 아직도 중3인데 뜸뜸하는지 알아? 생전 스피킹 과제를 안 해요. 어, 따라 눈으로 공부하는 사람이지 눈으로. 3년 동안 눈으로 공부. 내가 그렇게 영어는 입이 공부하는 건 아는데 소리 좀 내세요. What makes you watch it? What makes you say so? 하듯이 얘 근육이 기억하는 근육이 입 근육이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뭐 어 나 우리는 배운 중이다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노르웨이에 대해서 언제 그렇죠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그랬더니 well we are learning about Norway when in class we are learning about Norway in class. 오 알겠다 이러죠. 오 I see 됐습니까? 오 I see what you mean. 뭔 소리 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되어드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빨리 클래스 카드 시작해라.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깔끔하네. 아 약간 덜 깔끔하네.